이제 306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어 날건 자는 선지 장야오 형자는 가지 회야오 이자는 의지 하야오 청자는 사지 갓냐니 닭에는 단상이요 독헌군의 갱설문헌하야 이 발명기의하니라 주건지도하야시여 인사하님 원형이정은 건지사덕이니 제인즉 원자는 중선지수야오 형자는 가미지회야오 이자는 화보의야오 정자는 간사지용야라 자편은 신 탄전 성전지의하야 이진 건곤이 괴지온하님 이역괴지설은 인가이래춘이란 원자는 생물지신이 천지지덕이에 막서노차라 고로어시비춘이요 어인즉미니 중선지장야면 형자는 생물지통이니 물지어차에 막 불감이람 고로 어시리하유 어인즉 미래이 중비기회야면 이자는 생물지순이 물각득의하야 불상방해람 고로 어시비추요 어인즉비의 특히 분지하면 정자는 생물지성이니 실리구비하야 수제각조구로 어시비동이요 어인즉 위지 비중사지 간이님 간은 목지신이 지엽수의 입자야람 군자체이니 조기장인이면 제법어 건지니 내미 군장지두니 조기장이냐라 제인은 제원냐니 비효지를 위지체람 가회조기합례면 득회통지에 가라야 내 하보예연이 불합례즉 비리람 기득위가리요 비리면 안유형호암
이무리의 초기 화의명함 하어의라야 내 능리무리니 기요부득기의 능리물자호암 청고히 초기 간사님 청고의 소인은 간사야람 인비체적부 일물부재소애지 중구로 조기장인이옴 가기소회적부불합예옴 사물로 각득기 소리적 의모불화람 청고자는 지청지 소재의 고수지니 소비지 불거자야람 고로 초기 조기 위사지 간이람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 왈컨 원형이정이람 행차 사덕이라야 내 하복헌야람 이 군자지 직언이면 부의 행척으로 왈컨 원형이정이람 자체 일절은 신탄전지의람 역춘추전수재 목항지언으로 불리하니 의 고자의 이요차언은 목항이 징지하고 이 부재역유치연구로 하문별이자왈로 교공자지사님 개천재욕이명차정지 위고야람 이제 문헌전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개는 즉 건괘와 곤괘를 제외한 다른 괘는 문헌전이 없어요. 없는데 건괘와 곤괘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곤괘에만 문헌전을 다루었어요. 원자는 선지장이요, 흉자는 가지휘야오, 이자는 의지화야오, 청자는 사지간이라. 원형 이정을 이렇게 풀이해 나가고 있어요. 원이라는 것은 선지장, 그 선한 것의 우두머리가 이거야. 선의 우두머리가 되고, 형자는 가지회요. 가는 아름다울 가짜지요. 형은 아름다움에 모이는 것이고, 이자는 이롭다 할때 이자는 의지화, 의가 의는 올바름이잖아요. 의가 화한 거야. 화한 것이고, 정자는 사지간량이. 정이라는 것은 곧게 지키는 거니까 일의 대줄거리가 된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정이 없으면 쓸 수도 없고, 또그 화가 없으면 또 너무 또 각박해질 수 있고, 또 아름다움이 모이는 게 아니면 또 커지지 않을 거고, 우두머리가 없으면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겠지요. 탁괘는 단상이요, 다른 괘는 단전과 상전일 뿐이고, 도 건곤의 갱설 문헌하야 유독 건괘와 곤괘에
다시 문헌전을 설하여 베풀어서 이 발명기의 아니라 그 의를 발명했다. 추 건지도와야 여기 그 문헌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건의 도를 미루어서 시여 인사 하늘의 도를 미루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뤄나왔단 말이죠. 원영이정은 천지사덕이니 그러니 원영이정이라는 것은 하늘의 네 가지 덕이니 제인즉 사람으로 미뤄나간댔으니까 사람에 와서는 원이라는 것은 중선지수요 무선의 우두머리가 되고 형자는 가미지회하오 형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들이 모이고 모이는 거예요. 이자는 화합어의하 이자이라는 것은 의리에 의에 화합하는 거예요. 의가 아닌데 모이는 것은 그거는 그걸 왜 그 결의라고 하지요? 그럴 때 의에 합해지야지 거죠. 정자는 간사지 용냐라 정이라는 것은 줄기가 되고 즉 일의 용도가 되더라 해가지고 거기 임천오씨왈출을 좀 보세요. 부자 어차에 석 원영이정 사자하여 임천오씨가 말하기를 공자께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문헌전이에요. 이 자리에서 원영이정 네 글자를 해석하시어 분이 사덕하시니 나누어서 네 가지 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후인들이 후대 사람들이 인지하여 그것을 인해서 입의 춘하 추동과 인의 예지 춘하 추동을 거기다 배합을 시키고 인의 예지를 배합을 시켰으니 개 추강이 언제라 다 이 원칙에서 미루어서 사람들이 쓰는 법을 알게 됐다라는 거지요. 본의 보겠습니다. 차편은 신 단전 상전지 의하야 이진 건곤 이괴지 오나니 이 편은 문헌전이에요. 문헌전은 신자는 거듭 신자예요. 거듭 단전과 상전의 뜻을 신 여기 신자는 거듭이 아니라 인신하여 이끌어서 이렇게 되겠다. 이끌어서 이진 건곤 이괴지 오나니 건괴와 곤괴 두 괴의 속에 들어있는 깊은 내용이 온이지요. 온축됐다고 하니까 그 온을 다해서 다한 것이니 여괴지설은 다른 괴의 그 이야기는 다른 괴의 풀이는 인가일의추운이라 이걸 이런 방식으로 풀었다는 거 있죠. 곤괴에서 이런 방식으로 풀고 곤괴에서 이런 방식으로 풀었다. 다른 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각자 풀어나가야 될 몫이다 이러죠. 원자는 생물지신이 천지지덕이 막선어차라. 원이라는 것은 생물의 시작이니 천지의 덕이 이보다 앞선 것은 없다 이거죠. 고로 어시 미친유 때 배합하면은 봄이 되고 봄보다 빠른 계절은 없으니까. 인즉 위인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즉 인의 예지할 때 인간의 성품인데 인이 되고 붙이고 중선지 장남여 모든 선이 우두머리가 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원형 이정 인의 예지 춘하 추동 이걸 다 같이 배합해서 볼 수 있으면 돼요. 형자는 형이라는 것은 생물지 통이에요. 저런 생명을 갖고 있는 물체의 통하는 자리니 물지 어차에 그 사물들이 여기에 이르름에 막불감이라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 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할 수도 있어요. 음양이 통하고 사실은 암수가 통하고 그때 통할 때 가장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고로 어시 위하 때로 말하면 여름철이 되고 어인 미래라 사람으로 말하면 예가 된다. 그러면서 중미지 위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모이는 때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라는 건 뭐냐? 이자는 생물지 순이, 저런 생명체를 가진 물건들이 수, 이루어지는 때예요. 결실을 맺는 때예요. 그러니 물 각득의 하야, 저런 사물마다 각기 마땅함을 얻어서 불상방해라. 서로 방해가 되지 않아. 물각 득의에서 그래요. 고로 어시 미추요카. 때로 말하면 가을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의가 되면서 득기 분지하며 그 나뉘어진 것들이 화합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성자는 생물지 성이니 정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물체들이 완성되는 것이니 실리 구비하야 결실을 맺는 이치가 다 갖추어져서 수제 각적이라 있는 곳에 따라서 각기 풍족하게 된다. 고로 어시 미동이요 때로 말하면 겨울이고 어인 미지라 또 사람으로 말하면 이는 예지로 말할 때 지라 지혜가 된다. 그러면서 중사지가 아니니 모든 일들의 간 줄기가 되니 이 줄기 간자 간이라는 것은 목지신 나무의 몸뚱아리이잖아요. 몸뚱아리이면서 지엽이 소위 가지라든지 나무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죠. 줄기니까. 그래서 소개되는 것이다. 거기 309쪽에 보시면 맨 밑 저기 첫 번째 동그라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맨 밑에 있지요. 그게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죠. 의유개 분지하니 이렇게 된 거지요. 의리가 분지 나뉘어서 이렇게 이르름이 있으니 여 친기친 장기장즉 시의지화요. 아까 의지화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걸 가지고 봅니다. 친기친 장기장이라는 말 아시지요? 친기친 친친, 인민, 이런 말, 맹자에 나왔었는데요. 친기친. 그 친해야 할 사람한테 친하고, 장기장. 내가 연장자로 대접해 드려야 될 분한테 연장자로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게 장기장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의지화예요. 그게 바로 친하게 지낼 사람. 이게 한치 건너 두치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간격이 있댔잖아요. 가깝고 멀고 친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서슬퍼런 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의는 뭐냐? 의는 친기친 장기장 하는 것이 그 의의 화가 된단 말이죠. 말이 좀 어렵지요? 그 다음 보시면 돼요. 여 불친기친이 친 타인지친이면 변시불하요. 불친기친 그 친하게 하지 않아야 할 사람한테는 친하면서 친, 타인지 친. 다른 사람한테만, 그 친해야 할 사람한테는 친하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만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변시 불화요. 그건 의의 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래서, 여, 군신 부자, 각득기의, 군신 부자지간, 각각 그 마땅함을 득하는 것은, 차, 변시, 화차라요. 요게 바로 화할 화자에 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말이죠. 이걸 잘못 읽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안득 위지 불리며,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어찌 이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여, 군 불군, 신 불신, 부 불부, 자 불자면, 변시 불안이 안득위지리리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다면 이것이 문득 이것을 바로 불화하다고 하는 것이니 불화한 그 자리에 어찌 이롭다라는 이자가 생길 수 있겠느냐.
의지화라는 말이 좀 아리송하긴 한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될것 같아서 읽어봤어요. 지나갈게요. 군자 체인이 족이 장인이며, 이 군자는 누굴까요? 이 건깨를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리더지요, 리더. 리더가 되려는 사람, 또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군자 체인이 족이 장인이며, 체인이 족이 장인, 가외 족이 합리, 이게 전부 다 엮여지는 거예요. 군자가 해야 될 거예요. 군자가 인을 체득함이 족히 장인, 다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며, 여기 장자는 우두머리 장자예요. 그러니까 인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체득해야만 다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된단 말이죠. 왜요? 인이 바로 천도에 으뜸디는 덕이니까. 체법어 건지인이 건의, 하늘의 인을 체법, 몸으로 법 받는 것이 곧 위 군장이 덕이야. 군주가 되는 토와 연장자가 되는 토와 우두머리가 되는 토가 되니 족이 장인나라. 그렇게 됐을 때 남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체인이라는 말은 뭔가 원형 이정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체원냐니 원의 도를 체득하는 것이니 비효지. 그렇게 되려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효지, 그걸 법받아 가는 것을 체라고 한다 이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외 족이 합례며 아름다움이 모이게 되면, 군자 자기가 모든 가회, 회라는 건 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아진 것들을 전부 아름답게 하는 것은 족이 합례며 예에 합치할 수 있으며, 특 회통지 가라야. 회와 통이 있지요. 회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 회는 여기 모든 심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는 자리가 회예요, 모회. 근데 그것이 또다 통한다는 이치가 있잖아요? 모아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아놨으면 다 통해서 각자가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가회예요. 그렇게 돼야만 내 합어예야니. 곧 예의 합치가 되니. 불합례면 예의 합치되지 못하면 필이라. 이치가 아닌지라. 기특위 가리오. 어찌 아름다움이 되겠는가? 비리면 안료 형우와 이치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찌 형통함이 있겠는가? 이치에 맞게 할때 형통함도 있는 거지요. 이물이 족이 화의며 물건을 이롭게 하는 것이 족히 화의, 의를 이게 화를, 의는 조화라고 할까요? 의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화어이라야 의리의 화, 조화가 된 다음에라야 내능 이물이니 곧 능히 그 사물들을 이롭게 할수 있으니 기유 부득 기의 어찌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함이 있으면서도 능리 물자와 능히 저런 사물을 이롭게 할수 있겠는가? 각득 기술을 할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각자 저마다 다. 정고 족이 간사니 고들정자 구들고자예요. 곧고 굳게 나가는 것이 족히 간사 일의 주관이 되며, 우리 주관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주관할 때 간자예요. 그 사람의 도리는 정고 두 글자예요. 굳고 굳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정고 속에 있는 간사여라. 정과 고가 능히 간사가 되는 이유가 된다. 이인 위체면, 인으로서 체득을 하게 되면, 무일물 부재 소외지 중이라.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속에 있지 않음이 없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아까 말했잖아요. 부육지라겠지요. 부육, 덮고 길러주는 것. 그 자체가 인이니까, 그 자체가 원이니까,
그 인으로서 체득을 한다는 것은 원으로서 체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은 곧 인의 도니까 인은 곧 사랑이거든요. 모든 물건을 다 사랑하는 이치를 체득해야만 족이 장인이지요. 좋게 다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지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제껴놓고 하면 그 사람은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각이 소외면 그 모이는 발을 아름답게 한다면 무불합리요. 예에 합치되지 않음이 없고 삶을 각득히 소면 저런 물건들로 하여금 각기 그 이로운 발을 얻게 해준다면 이 사람이 100명이 있다 해도 100명이 다 내가 줄 수는 없지만 저마다 다 이롭게 생각하고 살 수 있지요. 저마다 자기 이로운 쪽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의무 불하라. 의리가 화합되지 않음이 없다. 정고자는 지 정지 소재. 이 정고라는 것은 지 정지 소재. 바를 정자요. 바른 것이 인 곳이 어딘지를 알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 줄을 알아서 고수지 굳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고예요. 그러니 소위 지불거자야라. 이른바 알아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게 정고예요. 고로 족이위사지가 아니라 족히 일의 주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결론이에요. 지금 쭉 풀어놓은 결론이 317쪽에 있는 게 결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군자 행차사덕자라. 여기 행차사덕자가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이 군자는 모든 집단의 리더예요. 그 리더는 행차사덕, 이 네 가지 덕을 실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몸만, 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인의 예지, 원형 이전, 어떻게 보면 천지지간에 돌아다니는 바른 이치를 그대로 다 실행하는 사람, 원형이정대로 다 실천하는 사람이 군자란 말이죠. 군자 행차사덕자라. 그래서 건원형이정이라고 말했다. 행차사덕이라야 내 합업은 자라. 이 네 가지 덕을 다 실행해야만 곧 건의 도에 합치가 된단 말이죠. 이 건께 참 어렵잖아요. 하늘의 도를 합치는 것은 원형이정의 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다. 그러니 얼마나 굳세고 강한 사람이야 되겠습니까? 비군자지 직원인 군자의 지극히 건장함이 아니면 무이행차 이것을 행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에 뭐라고 썼어요? 군자 이하야 자강분식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강불식해야만 직원의 경지로 가는 거지요. 지극히 건장한 경지. 고로왈 원형이정이라고 말했다. 이제 이 문헌전이 총 6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절이에요. 차 제1절은 신 단전지의라. 단전의 뜻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 춘추전 소재. 근데 이 말이 춘추전에도 실려 있어요. 군자 행차사덕이라는 말이. 그래서 춘추전에 기록된 바 목강지언으로 불리하니. 목강이라는 이게 목왕의 부인이 목강인데 목왕의 부인의 입에서 이 말이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 의 고자의 이유 차원은 의심컨대 옛날에 이미 이 말이 있었거늘 목강이 칭지하고 그랬으니까 목강이 이 말을 얘기를 했을 거고 부자 역유취연이라. 또 공자께서도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공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불이인패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못났다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바른 말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목강이 비록 부인네였지만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부인네의 말인에도 오르면 이런 경전에 썼던 말이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로 함은 별이 자활로 표 공자지산. 그러니까 공자께서 이 말을 인용하시고서 당신 말을 할 때는 자활로 자활이라는 두 글자를 더 붙여서 여기는 목강이 한 말과 공장 한 말을 구분해서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 개천재 이 글을 저를 쓰는 사람이 욕이명차장지 위고야라. 이 말이 옛날 말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 자리다 이거예요.